사고 후 전에 살던 집은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척인데도 말이죠. 차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집이 저쯤에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싹쓸레 내려갔어. 저기 저런 돌들이 저런 이 집을 갖다 다 쳤네. 보니까 저거 나들이 이거 이거 be a sad day for me and my life because if I remember them two people and then lot of me neighbor they wouldn't go. I no go ever happy. I still remember them.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1년을 버텼을지.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오래 버텨줘야 돼. 당신이 늘 건강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에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줬는데요.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은 어린 묘목이지만 어른 나무가 됐을 땐 마을의 상처도 조금은 아물지 않을까요? 야, 너도 잘 자라라. 여기 이제 이렇게 다 나무로 가득 차면 다시 산사태가 안 날 거야. I'm glad we were planning to be here because we plant a good body breeze they come for waiting up on August 14th and not go up on again. So I'm really glad we were planning to be here. 진심으로 아주 바랄게요. 다시는 그런 홍수가 나더라도 이 나무가 잘 지탱해 주기를 바랄게요. 우리 함께 조금만 십시일반 조금 노력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린이에게 그래도 가느다란 어떤 등불 같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